여러분은 지금 눈이 오는 아침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적재오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뵈요. 잘 지내셨나요? 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셨나? 좀 빠진 것 같네. 운동을 열심히 했나? 겨울인데.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겨울에는 뭐 움직이기도 뭐 좀 막아가니까 겨울엔 좀 살이 붙게 마련인데. 맞아요. 네. 근데 적재 씨는 추위 타요 안 타요? 추위요? 네. 저는 더위를 더 타는 것 같아요. 추위는 그래도 좀 껴입으면 되니까. 아. 네. 아, 근데 어렸을 때는 무조건 막 사계절 중에 뭐가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 겨울이라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선생님 겨울 좋아하세요? 아, 싫어요. 이제 싫어. 아니, 애 때는 왜 무턱대고 겨울이 좋아? 그때도 무진장 추웠거든요. 그때. 아, 요새 추위는 추위도 아니에요. 영하 20도 막 그런데. 또 오늘 같은 날처럼 눈 내리면은 그렇게 좋고 또. 눈은 좋지.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눈 내리는 날은 포근하죠, 사실은. 네, 맞아요. 아, 근데 또 내일부터 추워질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추운 거 너무 싫어요. 근데 어쨌거나 너무나 반가워요. 이현진님, 와, 크리스마스 주간이라 선물 주시는 건가? 적재님 라이브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귀호강 예약합니다. 들어서자마자 제가 지금 선물을 받아갖고 와, 묵직합니다. 무슨 화보집 같기도 하고 흑백으로 막 은장에다가 막 와, 돈을 막 쳐 바른 거야. 잠시 이게 무슨 냄새? 이게 돈 냄새 아닌가? 예?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아, 열심히 만든 거하고 돈 냄새가 네. 나는 거하고 아, 그게 또 그렇게 크게 다른 네. 거 최소 비용으로 또 최대 효과를 또 아, 최소 비용으로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은 아끼면서도 네. 이렇게 부티나게 뭐 적당히 이제 적당히 네,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아니 네. 요새는 이제 이게 CD 정도 이렇게 사는 분들은 네. 옛날에 이제 판 사듯이 네. 안에 이제 부클렛도 맞아요. 중요하고 네. 뭐 네. 안에 이렇게 하네요. 요새는 네. 요란한 건요. 이 안에 무슨 명함 네. 같은 것도 있고 뭐, 맞아요, 뭐 별별 거 많이, 예. 많이 있고 막 공연 할인 표도 있고. 아, 네. 그런데 아, 애썼습니다. 여기 이거 다 어디예요? 근데 풍경이? 아, 그 제가 알기로 뭐 네. 파리랑 뭐 아, 뭐 그런데. 몇 군데 있는 아, 걸로. 내가 안 가본 데라. 예.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아, 그냥 이건. 예. 근데 왜 이렇게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아, 이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니야. 이번 음악이랑 잘 어울려서 작가님한테 아, 연락을 드려가지고 아, 네. 어. 네. 아, 근데 곡이 아주 아, 앨범이 실업니다. 11곡이 수록이 돼 있는데 보니까 맞습니다. 어. 11곡. 그래서 오랜만에 준비한 정규다 보니까 좀 곡수도 좀 가득 채워보고 네. 네, 음악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곡 뭐 일단은 음악 내용이 네. 내용이 중요할 텐데 제목이 더 라이트예요. 빛이에요, 빛. 네. 네. 앨범 제목도 더 라이트고 네. 타이틀곡이 빛이고 또 같은 리프를 공유하는 더 라이츠라는 곡이 또 수록이 되어 있어요. 10번 트랙에. 하나는 이게 영어인데? 네. 다른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더 라이츠라는 제가 한 10년 좀 더 전에 써놓은 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요즘의 저의 느낌으로 다시 만들어낸 노래가 빛이고 그래서 와, 그 10년 걸리는 노래도 있네?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흐름을 만들어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예. 빛은 예. 빛은 요 이게 두 번째 트랙이고요. 예. 10년 전에 만든 라이츠는 10번 트랙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영화로 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나오다가 옛날에 네. 과거로 이제 세상이 튀고 아, 그렇게 예? 보니까 또 되게 멋있네요. 아, 그냥 노래만 만들고 이제 편집은 거의 신경 안 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도 나름의 그런 흐름과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거 재밌는 거 같아요. 새로운 시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로 돌아간다 뭐 그런 의미를 사실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해 그렇게 주시니까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이제 곡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아까 이제 어떤 그 글을 쓰면서도 네. 자기가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학창 시절을 돌아본다든지 네. 뭐 자기한테 고마웠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떠올린다든지 네. 뭐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곡 작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일인지도 모르죠. 아 맞습니다. 네. 자 이거 오래 걸렸네. 그러면 뭐 오래 걸린 곡도 있고 뭐 이번 연도에 그럼 제일 최근에 쓴 곡은 뭐예요? 제일 최근에 쓴 곡이요. 제일 최근에 쓴 곡이 그 더블 타이틀인데 이번 앨범이 네. 또 다른 타이틀이 런어웨이라는 곡이 있어요. 런어웨이. 네, 그 곡은 기타 리프를 만들어 놓는 거는 아마 제 핸드폰에 저장된 게 이번 연도 초쯤 그리고 노래를 만든 건 한 4, 5월쯤인 것 같아요. 오, 그럼 그거 신작이네. 네. 궁금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만들어 놨던 걸 끄집어서 만든 곡하고 신곡하고 네. 그렇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따 네. 들어보면은 뭐 김미영님 아침창의 선경지명 덕분에 눈 오는 날 아침에 적재님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흥분되고 벌써부터 행복해요. 방구석 1열에서 9시부터 대기 중이었어요. 네, 일찍 오신 손님이네요. 아. 진짜 1열을 지금 예약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광주에서 이번 주 토요일 아닌가? 맞아요. 이번 주.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이거 더 라이트 공연이 있네요. 예, 광주에 계신 분들은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네. 6시에. 네. 여기는 밴드는 어떻게 꾸렸어요? 밴드는요. 이번에는 드럼, 베이스, 키보드 늘 하던 양반들? 이번에 이 앨범 작업하면서 저희 또 다른 동료들과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세션들이 다 같이 가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내년에도 또 부산에서 또 같은 공연이 있네요. 맞아요. 원래 사실은 2주 전에 했어야 하는 공연인데 제가 늦은 막히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공연이 미뤄졌어요. 그게 달로. 넘어간 거구나. 네. 연말 공연으로 준비를 했다가 네. 원래는 이렇게 쭉 계속 매주 진행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해보니까 양성. 네,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 두 줄. 진짜 큰일 났다. 다행히 이렇게 다음 달로 저는 당연히 취소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미뤄올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다행이네. 네. 또 네. 또 환불 소동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근데 또 날짜가 바뀌니까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네.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선생님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에 뭐 꽤 많아요. 요즘에 다시 네. 많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스스로들 잘 조치를 네. 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네.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서 그럼요. 약 같은 것도 잘 주시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주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이 좋겠네. 그러니까요. 재밌겠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라이브를 아까 뭐 9시부터 기다리신 분이 있어서 일단 라이브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뭐를 할까요? 준비해온 게요. 바람이 불어오네라는 이번에 좀 가볍다기보다 좀 있네. 네, 중간에 통기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쿠스틱 기타 노래가. 자,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네. 자.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그만 내 서툰 맘에 바람이 불어오네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둬야 해 아무도 모르게 나는 왜 이 모든 게
안 보이네. 나는 매일 바랐네. 꿈을 꾸지 않기를. 담담하게 살아가네. 눈도 뜨지 않은 채로 왜 눈물이 나는지는 아무도 모르네. 나는 왜 이 모든 게 어렵게만 보이네. 사실 매일 바랐네. 꿈에서 깨지 않기를. 후. 후. 바람이 불어오네. 감사합니다. 서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유, 작가님, 서툰 마음이 뭐예요? 아, 서툰 마음 뭐랄까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니, 이게 딱 꽂히는데 서툰 네. 마음. 뭐 그 그냥 음악 만들 때 그런 것 생각들이나 그냥 제가 하는 생각들이 다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꿈을 생각하는 그런 어린 마음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것조차도 그런 바라는 어떤 마음 네. 뭔가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서툰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적재님이 아직도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러면 아직도 중이. 근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뭔가 이미 무언가를 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미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렘도 그런, 덜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서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작곡자나 아니면 뭐 그렇게 예술가로 산다 살아간다는 것이 늘 그렇게 서툰 사람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딱 같은 생각이에요, 선생님이랑. 이현진님, 아, 제 텅 빈 마음에 적재라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네.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네입니다, 이게 제목이. 네, 4539님, 적재님 목소리는요 솜사탕 같아요. 지금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그냥 힐링이 되네요. 이현아님, 적재님 기타 선율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슬며시 미소 짓게 돼요.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기타가 이제 뭐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안드레아 세고비아가 이렇게 기타를 막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는 브라스 소리 같지 않아요? 아, 이거는 스트링이죠. 그러면서 기타가 내는 여러 가지 음색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적재는 적재 그 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유, 너무 적재. 감사한 말씀이세요. 언제나 그 기타 거창해집니다. 박재웅님, 눈 오는 날과 적재님 목소리 완전 찰떡이에요. 회사함 눈 쓸고 들어와서 라디오 켰는데 적재님 목소리에 취해서 피곤함이 녹아듭니다. 구지은님, 크리스마스 이브에 적재 씨 콘서트 보려고 제주에서 광주까지 날아가려고 비행기 예약했어요. 그날 제 생일인데 아마 최고의 생일을 맞이할 것 같아요. 이은비님도 이번 주 광주 콘서트 갑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콘서트인데 제가 준비할 거 있나요 혹시?
노래 가사도 열심히 외우는 중이에요. 네.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와, 적재님 콘서트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뭐 어차피 그 이 라이츠 네. 같이 앨범에 참여했던 그런 세션맨들이 예. 대거 출동을 하니까 네네. 이번 앨범에 있는 곡들은 레퍼토리 뭐 물론이고 네, 전곡 다 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제 공연이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뭘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 단단한 체력? 튼튼한 튼튼한 체력? 네. 그 이렇게, 이렇게 막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공간도 있고 뭐랄까 좀 아니 적재씨 네. 공연도 네. 막 서서 막 광란의 밤이에요? 차분하게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제가 거기도 난리 쳐요? 크라잉너 꽃이? 아, 또 그 선배님처럼은 제가 또 못하지만 네, 그래도 제 나름의 네. 나름의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저기 적재 씨가 네. 왜 스쿨 밴드 출신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니 그러면 그때 네. 그때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때부터. 네. 중학교? 예. 그러면 그때 스쿨 밴드 시절부터 네. 팬 여태까지 다니는 분이 계시겠네. 아, 그런 팬분은 안타깝게도 그런 팬분들은 없어요? 예. 허. 왜냐면 중학교 때는 정말 그 동네에서 활동하는 네. 아니, 그게 진짜 팬이죠. 네. 찐팬이지. 아, 근데 제가 그 옆에 학교에 한번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 네. 여학교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 여학교였나? 하여간 옆에 갔는데 아 그때 이제 공연을 하고 예. 이제 끝나고 저희 밴드 멤버들이 직접 이제 그 트럭 사장님과 함께 악기를 옮기는데 인파가 너무 몰려서 악기를 옮기기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되면 이제 여자분인 경우에는 예. 일찍 뭐 결혼도 했고 예. 그런 아, 분들이 예. 아마 네. 이번 광주에서 만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럼 좋겠네요. 진짜 적재 씨도 이제는 데뷔한 지도 꽤 됐고 제가 이제 9년 차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한참 멀었죠, 아직. 아니, 그거는 나온 거 그러니까 그 예. 스쿨 밴드 부터 하면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너무 오래됐죠. 아, 그때는 정말 아유 말씀드리기 창피하네요. 아, 저는 그때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이 선아님 네. 저희 아들이 기타 배운 지 1년 돼 가는데 적재님 노래를 자주 연주를 해요. 힘들게 배우지만 그만큼 노래 선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말씀하세요. 그 1년 정도 됐을 때 제 노래는 약간 난이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빨리 넣으셨나 봐요. 네, 잘하시나 봐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적재가 저기 이렇게 그 기타를 가르쳐도 봤잖아요. 아, 그럼요. 네. 7781님 적재님의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해요. 눈 오는 날 오늘은 어떤 노래 들으면서 아침창에 오셨는지. 아무래도 요새 자주 듣는 음악 있어요? 요즘에는 전에는 뭐 또 한참 이제 아침창에서 네. 매번 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열심히 들었잖아요. 네. 근데 요새 뭐 들어요? 요새는 크리스마스 주니까 거기에 맞게 캐롤 듣고 있죠. 캐롤 앨범은 아직 안 내봤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 소원이라면 소원인데 언젠가 한번은 캐롤 앨범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맞아요. 네. 캐롤이 이제 캐롤의 그 진짜 고전들이 있잖아요. 클래식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빈 크로스비 해갖고 네. 네, 쭉 있는데 뭔가 그 딱 캐롤 한 곡 말고 진짜 네. 앨범이 크리스마스를 위한 앨범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언젠가는 네. 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뭐 꿈꾸고 있으면 언젠가 나오겠죠. 뭐. 네. 자, 이번에 The Lights라는 정규 2집 앨범을 발매를 하고 이제 공연을 계속 광주 부산 쭉 이제 하고 다녀야 되고 그럽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의
출연해서 아침잠 가족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백예린 씨가 저기 이걸 또 같이 하셨네. 아 예, 그 타이틀곡 빛에는 백예린 네. 씨가 피처링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타이틀곡 빛을 들으시고 4부에는 라이브를 해야 되겠는데. 4부? 네. 아 제가 네. 그 런어웨이로 오늘 제가 준비를 네, 타이틀곡 또 다른 곡을 해왔는데 빛은 네. 아무래도 또 백예린 씨의 목소리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악기가 좀 더 필요해가지고 네. 기타 한 대만으로 듣고 예, 예. 네. 창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자, 눈 오는 날 이렇게 또 적재 오빠가 와주니까 또 어저께 그저께 예. 이렇게 막 유발쌤이 나와서도 뭐 산타 복장 입고 막 보는 라디오하고 뭐 이러니까 이번 주가 네. 크리스마스 주간 같은 가봐요. 아침잠 가족들께서 네, 차는 좀 많이 막히긴 하지만 네. 너무 예쁘게 내려가지고 뭔가 글쎄요. 분위기가 정말 나는 것 같아요.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진짜 눈이 네. 아주 복스럽게 내렸어요. 근데 복스럽게도 또 적재 오빠가 이번 주에 또 공연도 하는데 아까 그분 말이요 참 예. 예쁜 것 같아요. 공연 보러 오면 막 설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무대 올라가는 적재 오빠한테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난 뭐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적재 오빠는 또 체력을 준비해 오세요.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막 준비를 미리 또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그러게요. 네. 대단하잖아요. 네. 요즘에요 또 티켓 사는 게요 네. 전쟁 아니에요 전쟁. 아 그러니까요. 수고스럽죠. 예. 네. 네. 그게 너무나 손이 빠른 사람들이 네. 있어서 아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누르지도 못한대요. 얼마나. 근데 적재 또 오빠 아까 뭐 제주도에서도 오신다고 그러고. 아 그러니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12월 24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저녁 6시에 적재 이번 The Lights 앨범 출시 기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광주 있고 부산 있고 또 계속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되겠네요. 앨범 홍보 겸 뭐 단독 콘서트 뭐 투어 일정은 부산 다음 달 부산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긴 하지만 뭐 저는 계속해서 뭐 음악 해야죠. 활동 해야죠. 예. 요새는 또 공연이 많으니까 네. 적재 뭐 또 세션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니까 네. 여기저기 네. 가수들이 많이 찾을 거예요. 아 근데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셨는데 네. 세션은 이제 그 은퇴를 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그냥 온전히 제 음악에만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정말 가까운 네. 친한 작곡가 저랑 같이 작업을 네. 하는 형들이 아 진짜 너무 급한데 좀 부탁 좀 하자. 연락 오면. 그러면 제 작업실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경우는 간혹 있긴 한데 이제 막 녹음실에 막 장비 바리바리 써들고 가서 그게 이제 너무 아쉽긴 한데 한 번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아 잘했어요. 네. 네. 아까도 이제 톤도 그렇고 예. 기타 톤도 그렇고 너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프 백 좋아하지만은 너무 좋죠. 그 톤을 네. 기타리스트가 결국은 톤을 자기 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탁 들으면 네. 눈이 번쩍 떠지는. 네. 그리고 네로라는 기타리스트들은요,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어서. 아 그렇죠. 진짜 그게 다 네. 나와요. 근데 네. 적재 톤이 있거든요. 아유. 이제 자기 음악 하면 좋죠. 김윤희님 빛 노래 중에 아까 내 손을 잡아줘요 가사에. 목동으로 달려갈 뻔했어요. 아유 그 눈길 때문에 잡습니다. 임춘명님
와, 적재님, 백예리님 두 분의 목소리가 묘하게 어울리네요. 그리고 적재님 목소리가 엄청 감미로워요. 모닝콜 부탁하고 싶어요. 아, 적재님 이거 빛으로 이거 모닝콜 음악 해놓으시면 되지요. 근데 아까 저도 백예린, 예. 와, 백예린 씨 목소리가 오늘 네. 눈이 와서 그런가 네. 더 이렇게 포근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 맞아요. 네? 네. 막 이렇게 하이인데도 네. 안 쏘고 네. 그냥 들어도 좋은데 그럼, 눈이 그럼, 오면서 들으니까 네. 더 좋은 네.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네. 아, 누가 먼저 콜한 거예요? 제가 했죠. 적재님이 콜했겠죠. 네. 백예린 씨 왜 평소에 잘 알고 지냈어요? 평소에 그 백예린 씨 작업을 많이 하는 구름 씨랑은 알고 지냈는데 네. 백예린 씨랑은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커넥션 없었는데 이번 곡을 작업하고서 원래는 듀엣곡이 아니었거든요. 네. 제 솔로곡이었는데 네. 중간에 듀엣곡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하셔도 막 부탁하고 이런 거 잘 못 하긴 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듀엣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외로웠어요? 아니요. 그런데 왜 예. 저와 꽤 오랫동안 또 작업을 해온 그 프로듀서 13 형들이라고 또 예. 계세요. 두 분이 함께 프로젝트 팀 13이라고 활동을 하시는데 예. 그 르세라핌 뭐 이거 프로듀싱 하시고 예. 그 형들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음악 얘기 막 하다가 작업실에서 예. 아, 근데 형 이번에 작업한 게 있는데 한번 모니터 좀 해달라 네. 들어보시더니 아, 적재야 이거는 무조건 듀엣곡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묘하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이드 작업을 해보겠다. 네. 그래서 노래하는 또 후배 동료를 불러서 여자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녹음을 해봐서 가사도 새로 더 추가를 하고 멜로디도 좀 바꾸고 네. 해서 작업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백예린 씨한테 부탁을까지 하게 됐죠. 네. 아, 유발쌤도요 주위에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음악 작업을 막 네.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또 추천곡 하면 뭐 이렇게 주위에 네. 뭐 박경 씨 신곡도 갖다 소개해주고 뭐 막 이래요. 네. 그럼 내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그 사람이랑 그 가수랑 밥 먹었어요? 아. 물어보는데 백예린 네. 씨랑 식사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예. 네. 아이고. 부탁을 하려면은 좀 네. 아이고. 아, 그래서 그 좀 이렇게 두문불출하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아, 백예린 씨가. 네. 근데 저도 만만치 않게 집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온라인으로만 작업을 했어요. 랜선 작업 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흔쾌히 해주시고. 그러니까. 녹음도 너무 잘해주셔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딱 그 첫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실에서 딱 올려서 들었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제. 이번 앨범이 또 빛이고 하니까 그런 빛과 관련된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선물 이렇게 회사 통해서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하긴 했는데 워낙 이렇게 두문불출하시고 저도 아 됐어요 알았어요 진짜 답답 아니 노래는 저렇게 네. 둘이 막 아주 마주보고 부른 것처럼 저렇게 해놓고는 아 그쵸 아 나 진짜 네. 몰랐네 이게 이제 요즘 사회인 것 같아요 요즘 사회는 무슨 요즘 사회예요 정체시하고 요즘 답답한 걸로. 사람들의 세상이지 네, 어떻게 그렇게 작업을 할까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 작업을 하는 아니 해외야 다니기 힘드니까 그랬다고 치고 네. 또 코로나가 갈라놓은 네. 세상이라고 치고 예, 예. 근데 왜 그러냐고요 또 그러게요 저는 이렇게 라이브나 준비하세요 네, 다음 공부 아까 런어웨이 네 런어웨이 도망이나 가세요 얼루 도망가는 두 번째 타이틀곡 이게 근데 이건 뭐예요 런어웨이는 런어웨이는요 요거는 진짜 이것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아, 재밌긴 뭐가 재밌어 썰렁한 에피소드구만 그 제가 이번 해 초에 아 기타 연습에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타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정말 눈 뜨면 기타 연습하고 눈 감을 때까지 누울 때까지 누워서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누워서도 해요. 이렇게 하루는 밥을 먹고 그 소파에 앉아서 기타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있다가 어떤 리프를 하나 그냥 이렇게 이게 쳤는데 어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막 세련된 리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하여튼 뭔가 그런 약간 촌스러운 듯 하면서 레트로 하면서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어요. 네. 해놓고 근데 조금 전에 한 거 네. 있죠 지금 네. 그 이거 이거요 저기 아 그 그 아 지금 그 딱 어 지금 예 그 건 너무 좋아요. 딱딱 이렇게 요 요런 게 리프거든요. 그 리프 하면서요. 네. 아 아름다운 아침 김창한입니다. 해볼까요? 예. 어 잠시만요. 지금 레코딩 해주세요 아예. 네. 어 그럼 아니, 선생님이 멘트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아 제가요? 나 저는 허곤 날해요. 그러니까 적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김창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잠시만요.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우 아니 페이드아웃 적재 씨 예. 어디 가서 이제 세션 안 하잖아요. 이거 뭐 어디 뭐 달래 수도 있고 뭐 그냥 예. 오늘 라이브 이거 우리 예. 한 거 예. 혹시나 네. 아침자 가족들이 너무 원하시면 예. 가끔 이거 지금 그거 틀어도 돼요? 아, 어 그럼요. 괜찮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정말 원하신다면 아니 아침자 가족들이 원하니까 하죠. 원하신다면. 네네네. 근데 런어웨이 언제 할 거예요? 아, 런어웨이 아, 무슨 에피소드라고요? 아 맞다. 그 아무튼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다가 네. 그 갑자기 그냥 핸드폰 그 음성 메모를 좀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거죠. 네. 근데 오랜만에 들었을 때 그 딱 꽂히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네. 예. 그래서 되게 그냥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사에서 제가 이런 이렇게 막 비트도 강하고 좀 어둡고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색깔의 이런 노래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가사 고민을 또 이제 동료 주변 뮤지션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떤 느낌이냐 물어봤어요. 나쁜 남자 느낌으로 해봐라. 야. 그래서 저 나름의 이제 아, 가장 진짜 도망가는 거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나쁜 건 뭔가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눈 감고 도망가는 게 가장 나쁜 것 같아서 36개요 36. 예. 옛날식으로 아재식으로 하면 36개라고 그래요. 어 요즘도 하지 요시, 않나요? 요새도 36개예요 예. 아 그러니까 제목은 런어웨이지만 예. 내용은 36개다 그렇죠. 해봐요 빨라. 네. 야, 드리겠습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어색하게 작은 틈 하나도 보이면 안 돼 그냥 입을 닫는 게 날 듯해 아마 넌 그걸 원하진 않을 테지만 도망쳐 여기서 더 미쳐버리기 전에 답이 없어 여기선 이미 늦어버리기 전에 Oh, 난 눈 감아야 해 Just trying to run away Trying to run away 속이 달라 짜증나게 그 웃음 뒤에 숨어 있잖아 더 지겨워 이젠 그만 좀 말래
이미 난 더러워져버렸겠지만 도망쳐 여기서 더 미쳐버릴 것 같은 답이 없어 기선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 Oh 난 눈 감아야 해 Just trying to run away Trying to run away 말을 해 보고 싶은 것만 고려해 비스듬히 고개를 들고서 비뚤어졌다고 말을 안 해 Oh 난 눈 감아야 해 Just trying to run away Trying to run away 감사합니다. 영화 레이에서 보면 네. 레이 차스가 막 애인이랑 막 싸우다가 네. 'Hit the Road Jack'이라는 노래 만드는 장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완전히 그런 과인데 김연아님이 네. 이 노래 반했어요. 런어웨이인데 근데 섹시해요 이 곡. 9991님 36개 줄행랑이 아니라 36개로 적재님에게 달려가고 싶네요 도망가지 마요 방민이나 중독성 있는 기타 리프와 네. 재즈한 그루브가 완전 귀를 매료시키면서 직설적인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네 런웨이 아 야 내가 너무 놀았네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또 기타 연습을 그렇게 했어요.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세션 활동을 막 하던 때에는 제가 막 그거 하기 바쁘지요. 그거 하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손도 풀리고 네. 계속해서 느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활동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이대로 하다가는 뭔가 도태될 것 같고 기타 실력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초 그때 진짜 열심히 막 손이 막 부르 터질 도록 에. 했었어요. 에. 네, 그래서 그때 그 핸드폰에 음성 메모에 저장돼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많아요. 확실히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그런 아이디어들도 생겨나고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진님, 저희 딸이요, 적재님 왕팬이에요. 지난주 전주 콘서트에서 광주에서 운영까지 해서 다녀왔어요. 와. 연말이라 바빠서 일에 지친 제 딸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단비 씨 화이팅. 단비 씨 네. 화이팅. 아 이아름님, 주말에 SBS 예능 러닝맨에 나오신 거 봤어요. 차분하고 와. 느긋하신 선비 같은 성격 보고 아 차분한 사람이라 노래도 차분하군 감탄했어요 예능도 잘하시던데요 오 아니, 저는 할 말이 있는 게 네. 저는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방송을 봐도 제가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 보는 저의 모습을 또 그런 거 보고 어떤 분들은 그러기도 해요. 물론 농담이지만 예. 출연료 좀 깎아야 된다고. 아이고 네. 꽃다방 김마담 적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꽃다방 김마담. 아 오늘 뭐 아씨 적재 라이브 두 곡밖에 못 들었어요. 아이 점점 더 하고 싶은데 자 아쉽지만 또 오늘. 어쨌든 그 2집 앨범 네. 전 애썼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네. 작품들 아유, 만들어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토요일 공연 잘하시고 예. 아 지난주 전주에서 공연을 하셨구나. 지난주 대구에서 했고 그 전에 못했죠. 그 전전주에 전주에서 했어요. The Lights라는 이름으로 예, 예. 계속하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하려고 했던 부산 공연을 이제 내년 예, 예. 1월 27일 뭐 한 달여 좀 남았으니까 네. 이건 좀 여유 있게 네. 티켓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장에 와서 그 이번에 빛 앨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셨지만 가사도 참 와닿고 아. 네. 이게 장고 끝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불쑥 나오는 곡들이 참 좋은 곡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명곡은 굉장히 빨리 나온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각자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써지는 대로 오래 걸리는 대로 또 각자의 매력이 다르고 네. 예. 뭐 이제 날 맑아지면 별도 보러 가고 아 그래죠 그 별 보러 가자 많이 에. 해요 네 그래야죠 예 자 아까 어떤 분이 그 담비라고 네. 불러줬잖아요 네 담비 씨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을 바꾸시겠다 성아람님 아, 네. 제 이름 내일부터 담비 할 거예요 자 준비할 것 없이 그냥 공연장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재 생김이 또 피처링을 해줬네 예. 적재 너나 나나 오늘 끝곡으로 네. 띄워드리고 적재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I still remember the Han River Park People dancing to the tunes 에러, 에러, 에러.